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학과 이예빈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툴은 유니티 환경의 비헤비어트리 프레임워크 및 에디터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표는 비헤비어트리가 무엇인지, 이 행동트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행동트리의 에디터 구조 및 사용법 설명입니다. 준비사항으로는 해당 에디터 패키지가 필요한데 이 화면에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니티 버전은 이 에디터에서 직접 명시한 바는 없으나 2021년 이전의 버전에서 오류 케이스가 몇개 발견되었다고 하여 2021년 이상의 버전을 추천드리고 사용한 에디터는 전 VS 코드를 사용했으나 어떤 종류의 에디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에벨트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에벨트리 줄여서 BT란 컴퓨터 과학, 로봇 공학, 컨트롤 시스템, 비디오 게임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활동, 이벤트 등의 익스큐션을 계획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말합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트리 구조를 갖고 있고 여러 종류의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T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드론 같은 무인 항공기를 일컫는 UAV, 그리고 각종 로봇 공학, 로봇의 조작이라든지 복잡한 로봇의 설계 등 이런 로봇 공학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게임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AI는 보통 빅데이터 분석 같은 최신 AI 기술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하나하나 하드코딩하여 생각하는 기계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구식 AI, GOFAI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 중 게임 AI에서 BT를 사용하는 이유는 각 노드들 간의 모듈성이 잘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확장성이 뛰어나고 유지 보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복잡한 AI 패턴을 만들더라도 쉽게 관리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헤비어트리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트리는 여러 종류의 노드들로 이루어집니다. 각 노드들은 공통적으로 success, failure, learning 이세 가지의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success는 노드들의 행동이 성공한 경우, failure는 실패한 경우, learning은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각 노드들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상태를 부모 노드에 반환할 수 있도록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환 값을 통해서 부모 노드들에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노드들의 종류에는 루트, 액션, 컴포지트, 데코레이터, 그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루트 노드는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노드이지만 그저 시작점일 뿐 별다른 특징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 노드는 각각의 중요한 특징을 갖습니다. 우선 액션 노드입니다. 액션 노드는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구현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가장 말단의 노드로 리프 노드라고도 합니다. 게임 캐릭터가 총을 쏘거나 걷거나 문을 닫거나 기다리는 등 실제 행동의 실행을 담당하는 노드입니다. 그리고 컴포젯 노드는 유일하게 복수계의 노드를 자식으로 가질 수 있는 노드입니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퀀스와 셀렉터입니다. 시퀀스는 모든 자식 노드들을 실패를 반환받기 전까지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퀀스에 액션 1, 액션 2, 액션 3라는 세 가지의 액션 노드 자식들이 있다고 할때 시퀀스 노드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각 자식 노드들을 실행합니다. 액션 1의 결과가 만약 success를 반환한 경우 그 다음 노드인 액션2 노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 노드에서 실패를 반환할 경우 시퀀스 노드는 작동을 멈추고 이 위에 부모 노드에 실패를 반환합니다. 셀렉터 노드는 그 반대로 자식 노드들로부터 한 번이라도 성공을 받을 때까지 실행합니다. 그래서 액션1의 결과가 success를 반환한 경우 그 즉시 실행을 멈추고 위에 성공을 반환하게 됩니다. 데코레이터 노드는 이름과 같이 노드를 꾸며주는 노드입니다. 그림과 같은 형태로
노드는 자식 노드를 갖고 이 자식 노드를 꾸며주는 영향을 미칩니다. 종류는 구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여기에서 네 가지를 소개해드렸지만 또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해드린 네 가지는 그저 예시라고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버터 노드는 자식 노드의 결과를 뒤집어서 반환합니다. 즉, 부정연산자 역할을 합니다. 석시더 노드는 무조건 자식 노드의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공을 반환하도록 하고, 리피터는 미리 설정해둔 임의의 수만큼 자식 노드를 반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루프 문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repeat until fail은 자식 노드가 실패할 때까지 반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repeat until success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전체 트리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선 루트 노드에서 시작을 합니다. 루트 노드에서 시작을 해서 자식 노드인 시퀀스 노드를 실행시킵니다. 이 시퀀스 노드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자식 노드를 실행합니다. 첫 번째 wakeup이라는 액션 노드가 실행되고 성공을 반환한 경우 그 다음 자식 노드인 리피터 데코레이터 노드가 실행됩니다. 이 리피터는 데코레이터 노드로 자식 노드를 임의의 수만큼 반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스쿼트라는 액션 노드를 임의의 수만큼 반복을 시키고 성공한 경우 다시 시퀀스 노드로 성공을 반환합니다. 그러면 시퀀스 노드에서는 다시 마지막 노드인 have a breakfast라는 액션 노드를 실행하고 해당 노드에서 성공을 반환할 경우 시퀀스 노드는 다시 실행을 마치고 루트 노드에 성공을 반환하여 해당 프로세스를 중단합니다. 이 과정 중 언제라도 실패가 반환된다면 그 즉시 프로세스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에서 깨서 일정 수만큼 스쿼트를 하고 아침을 먹는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BT의 개념 설명이었고, 본격적으로 더 키위코더 에디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의 링크를 통해서 커스텀 패키지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에디터 설치 페이지입니다. 다운로드 나우를 통해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로 설치 zip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zip 파일을 받아서 zip 파일을 압축을 풀면은 패키지 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 파일을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해 놨고 이제 미리 만들어둔 빈 프로젝트에 접근해서 아까 다운받은 패키지를 임포트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SN 메뉴에 임포트 패키지, 커스텀 패키지를 클릭하여 아까 다운받은 패키지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임포트 유니티 패키지 창이 뜨고 임포트 버튼을 클릭하여서 임포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가 완료되면 더 키위코더라는 폴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상단을 보시면 더 키위코더라는 메뉴가 생성되었는데 이 메뉴를 통해서 비에이비어 트리 에디터를 열수 있습니다. 비에이비어 트리 에디터를 열면은 이제 새로운 비에이비어 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고 경로를 지정한 다음 크리에이트 하면 보시는 것처럼 루트 노드가 만들어진 비에이비어 트리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노드도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트 노드만 존재합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액션, 컴포짓, 데코레이터 세 가지 노드 중 아무거나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액션 노드에는 6가지의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들은 후에 진행할 예시에서 사용하는 노드들입니다. 그리고 컴포젯 노드에는 아까 배웠던 셀렉터와 시퀀서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의 추가적인 컴포젯 노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데코레이터에는 failure, inverter, repeat, succeed 아까 배웠던 네 가지의 노드 거기에 추가로 timeout이라는 데코레이터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배웠던 시퀀서 노드와 데코레이터 노드 중 리피트 노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노드를 추가한 후 마우스 왼쪽 클릭을 통해서 드래그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버튼을 클릭하여
부모와 자식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완료하고, 그리고 액션 노드를 클릭하여 로그라는 액션 노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로그라는 액션 노드는 특정한 메시지를 이 로그 노드가 실행될 때마다 특정한 메시지를 로그에 출력하도록 하는 액션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는 시퀀서의 자식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클릭을 눌러보시면 Create Script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액션 노드, 컴포징 노드, 데코레이터 노드를 정의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ew Action 노드를 클릭하면 여기에 New Action 노드라고 스크립트가 생성됩니다. 액션 노드의 이름을 입력하고 완료를 시켜주면 에디터가 업데이트되고 이제 좌클릭을 눌러 액션 노드를 보면 테스트 액션 노드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액션 노드도 마찬가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을 보시면 인스펙터라는 창이 존재하는데 이 인스펙터 창은 각 노드들의 디스크립션이나 그리고 각 노드들을 구현함에 있어서 퍼블릭으로 설정한 변수들, 그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창입니다. 루트의 경우에는 차일드가 무엇인지 시퀀서 노드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시퀀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리피트 노드의 경우에는 성공일 경우 리스타트 할 것인지 즉 반복할 것인지 또는 실패할 경우 반복할 것인지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리피트의 경우는 아까 배웠던 리피트 until failure 또는 success와 비슷한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의 경우에는 어떤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액션은 방금 저희가 만든 것이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보드라는 창이 존재합니다. 이 블랙보드는 모든 노드들에서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들,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일종의 칠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방금 만든 액션 노드인 테스트 액션 스크립트를 보겠습니다. 테스트 액션 스크립트는 미리 세 가지의 함수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onStart와 onStop, onUpdate인데 이 onStart에는 이 액션 노드가 실행되었을 때, 처음으로 실행되었을 때, 즉 생성되었을 때 어떤 기능이 시연될 것인지를 실행될 것인지를 구현하도록 하고 onStop은 중단되었을 때 어떤 기능이 구현될 것인지 그리고 onUpdate는 매번 이 노드가 반복될 때마다 실행될 때마다 어떤 결과를 리턴하거나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여서 노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텍스트 액션 노드는 액션 노드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데 이 액션 노드라는 클래스는 지금은 비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뭐 추가적으로 구현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션 노드는 노드라는 클래스를 상속합니다. 이 노드라는 클래스에 state라는 열거형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 state는 running, failure, success 세 가지 중 하나의 상태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노드의 구현에 있어 필요한 update나 clone, abort라는 구현에 있어 필요한 기능 함수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클래스는 context 클래스인데 이 context 클래스는 모든 노드들이 공유하는 오브젝트를 표현할 수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추가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은 주로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오브젝트나 뭐 애니메이터, 리지드 바디, 물리적인 것을 관리하는 리지드 바디, 그리고 길찾기 등 이런 AI의 이동 패턴을 관리하는 네브메쉬 에이전트, 그리고 뭐 충돌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콜라이더 등
이런 주로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게 자유롭게 확장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add other game specific systems here, 또 add whatever else you need here. 이렇게 자유롭게 확장하여 사용하는 것을 에디터 제약자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에서 블랙보드라는 클래스도 존재하는데, 이 블랙보드라는 클래스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노드들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담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각 노드들에서 접근 및 설정이 가능하도록 변수를 퍼블릭으로 한정적으로 설정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에디터에서 이후 설명할 예시에 필요한 move-to-position이라는 변수만 존재하는데, 이 역시도 용도에 맞게 확장하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드의 각 노드의 종류에 맞춰서 루트 노드, 액션 노드, 컴포진 노드, 데코레이터 노드가 스크립트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가 정의하거나 이 에디터 제약자가 구현하여서 만든 노드들은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컴포진 노드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셀렉터 노드랑 시퀀서 노드가 존재하고 있고, 나머지 세 가지의 추가적인 노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데코레이터의 경우 Failure, Inverter, Repeat, Succeed, 아까 설명드렸던 네 가지 노드가 구현되어 있고, Timeout이라는 이 Timeout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실패를 반환하도록 하는 데코레이터 노드입니다. 그리고 액션 노드는 여섯 가지의 노드들이 구현되어 있는데, 이 노드들은 후에 예시에서 사용할 노드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만든 테스트 액션 노드는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시 비헤이비어 트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는 이 비헤이비어 트리의 example 폴더에 존재하는데, example 씬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example 씬 왼쪽에 basic roaming이라는 비헤이비어 트리로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설명드리면, 우선 루트가 존재하고, 루트의 자식으로 리피트는 시퀀서를 자식으로 갖고, 시퀀서는 랜덤 포지션, 무브 투 포지션, 웨이트라는 세 가지의 액션 노드를 자식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실행돼서 반복을 합니다. 시퀀서를 반복을 하는데, 시퀀서는 랜덤한 포지션을 설정하고 그 포지션으로 캐릭터를 이동시키고, move to position을 통해 이동시키고, 이동이 완료되면 기다리는, 여기서 보시면 duration이 1로 되어 있어 1초 동안 기다리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도록 하는 AI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behavior tree가 작동하는 씬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ground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 -20부터 -20, 20부터 20, 이게 좌표를 나타내는 건데, 이 ground라는 오브젝트 판이 -20, -20부터 20, 20의 좌표 크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의 좌표 중 랜덤하게 한 점을 찍고, 여기에서 보시는 에이전트, 이 에이전트라는 캐릭터가 방금 찍은 그 좌표로 move to position 액션 노드를 통해서 이동하는 구현을 하고, 또 이동이 완료되면 그 자리에서 1초 동안 기다리는 wait 액션 노드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액션 노드가 실행된 다음에 성공한 경우 다시 리피트해서 리피트 restart on success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도록 하는 무한 루프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실행하여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실행을 했을 경우, 보시는 것처럼 현재 move to position 단계, wait 단계, 그리고 랜덤 포지션 단계, move to position 단계, 그리고 wait 단계,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지션에서 위치를 하나 찍고, 그 위치로 move to position 단계에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동이 완료된 다음에 wait에서 1초 동안 기다린 후 다시 랜덤 포지션에서 위치를 찍고 이동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구조의 AI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블랙보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동할 위치의 포지션을 볼수 있고 move to position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현재 이동할 위치의 포지션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동작하는 AI를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로그라는 액션 노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로그라는 노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특정한 메시지를 출력 행, 이 로그 액션 노드가 실행될 때마다 특정한 메시지를 출력하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로 출력할 메시지로 이동 완료라고 설정을 하고 시퀀스의 마지막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랜덤 포지션, 무브 투 포지션, 웨이트 1초 기다린 다음에 이동 완료를 출력하고 그 다음 시퀀스를 실행하겠죠. 그럼 결과를 보면 이동을 하고 이동이 완료되어서 멈춘 다음에 이동 완료라는 로그를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에다가 그냥 액션 노드를 몇개 추가해서 갖다 붙이는 것으로 액션 AI 행동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액션 노드 중에 랜덤 페일리어라는 노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랜덤 페일리어 노드의 스크립트를 보시면 chance of failure라는 변수의 0.5, 즉 50%의 확률로 성공 또는 실패를 반환하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수정을 해서 실패를 했을 경우 이동 실패를 로그에 출력하도록 하고 저장을 한후 시퀀서에 랜덤 페일리어를 첫 번째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랜덤 페일리어의 시퀀스는 첫 번째로 랜덤 페일리어를 시작을 해서 이동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를 판단한 후이 일련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만약에 성공이 리턴된다면 앞선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랜덤 페일리어에서 페일리어를 반환한 경우 시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페일리어를 리피트에 전달하고 리피트는 리스타트 온 석세스이지 리스타트 온 페일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럼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시작을 하자마자 50%의 확률로 실패를 해서 페일리어가 리턴되어서 현재 모든 시스템이 중단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과를 보면 처음에는 지금 이동이 성공을 해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이동이 한번 완료됐고, 한번더 실행해서 다시 진행을 하고, 한번더 실행했을 때는 50%의 확률로 실패가 리턴이 되어서 전체 프로세스가 중단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간단한 예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매우 단순하지만 간단하고 보시는 것처럼 뛰어난 확장성을 갖기 때문에 복잡한 AI도 이 에디터를 사용한다면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더 키위코더 에디터의 소개 및 비에이블트리의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